도입부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네 하면서 네 번을 치게 됩니다. 18번에 새끼손가락을 대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예. 2번 선이죠. 그 다음에 3번 선에 15번과 17번 대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만, 3번 선만 따라 보면은, choking and down and pulling. 예. 정확한 음이 마치 이렇게 한음씩 다 치듯이 테크닉으로는 이어져 있지만, 띠이 소리가 확실하게 들리게끔 하는 게 좋은 터치를 가졌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같이 치면은 이렇게 2번 선과 3번 선을 같이 치겠죠. 18번 조긴 들었다가 15번 네, 이때는 좀 음이 약간 좀 이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잘 들리세요? 음이? 천천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이제 일반적인 더블 초킹 형태죠. 10번 간, 그리고 2번 선에 13번 간. 1번 선에 10번 간, 13, 2번 선에 13, 13. 그리고 내립니다. 이때 피크를 이렇게 음을 끊어주죠. 아주 그냥 예, 꽉꽉 눌리죠. 자, 이 음이지요. 12, 10번, 8번, 그 다음 7, 8, 7, 5, 7, 8, 7, 5, 3번, 5번. 이 음에서 16비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많이 쳐요. 근데 원 앨범에서는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이렇게 쳐요. 예. 이때 굳이 이걸 맞추려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전반적인 멜로디 라인 있죠. 띠띠띠띠따따 띠띠띠따따따 이거 있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그냥 평소에 훈련이 잘돼 있다면은 따라 띠, 앞에 따라 두 개가 들어가고 따라 띠, 띠, 따라 띠루다 두두다다 두두다 두다 뚜루다 따따따따따 뭐 이렇게 두고다가 다가다가 두고다가 다가다가 예, 이거요. 예, 이거. 리듬만 잘 타면 되긴 되는데 좀 어렵기도 하겠네요.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멜로디 이거고요. 3, 5, 3, 3, 4, 6, 아, 그 다음에요. 예, 가서 12번, 3번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단 띠리리 띠리 그 다음이 좀 문제예요. 잘안 들릴 거예요. 그 다음이 예, 이거예요. 예. 예.
잘 안 들릴 거. 이게 이것까지 멜로디를 노래하듯이 기타 칠 수 있으면 상당히 멋지게 고관에 녹아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거는 뭐 그냥 뭐 16, 18, 16을 그냥 HMP로 하든지 아니면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해도 되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15, 16, 15, 17 이때 더블 조금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하모닉스가 피겐 하모닉스 들리죠. 지금 제가 드랍이 좀 약해서 하모닉스 좀 덜 들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 했던 거 똑같이 마무리 17번 갔다가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거 마지막에는 한 번 그렇게 끝내는 거죠. 천천히 전체 애드립 한번 해보면요 네, 이렇게 모나리자였습니다. 예, 아주 재미나는 곡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기타를 세게 치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치고 예, 락빌이 충만하게 치는 예. 그 당시 세션맨들이 아주 전성기에 물올랐을 때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애드립을 친 것 같아요. 리듬감도 상당히 뭔가 좋고요. 예. 자, 이상 정확하게 카피하는 마스터 윤이었습니다. 화이팅!